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아주 귀여운 동물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친구는요, 털이 몽슬몽슬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공기가 좋은 곳에서만 산대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알파카인데요. 안녕 친구들, 난 알파카라고 해. 반가워. 오늘은 유라가 강원도 홍천에 알파카를 만나러 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알파카를 만나러 가볼까요? 슝! 우와, 얘들아, 들었어? 유라가 온대! 뭐? 유라가 온다고? 정말이야? 친구들, 드디어 여기서 알파카를 만날 수 있대요. 우와! 오, 알파카다! 와, 진짜다! 진짜 유라가 왔어! 알파카 반가워! 난 서울에서 왔어! 안녕, 유라! 우리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고 정말 기분이 좋다! 정말 보고 싶었다고. 알파카는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원래 우리 고향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야. 공기 맑은 곳에서 살지. 여기처럼 말이야. 우와, 너 진짜 눈 크다. 친구들 봤어요? 알파카 눈이 진짜 이만해요. 그렇지. 우린 귀엽고 순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땐 침도 뱉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유라가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알파카야, 만나서 반가워. 느낌 이상해. 아니, 유라, 친구들이 오해한다고. 알파카가 이빨이 있어가지고. 됐어. 엄마야, 야, 너 너무 저돌적이야. 하지만 맛있는 걸 어떡해. 이렇게 손바닥에 쫙 펼쳐서. 너 너무 이빨이 너무 좀 작은 애한테 줄래? 유라, 나도 좀 줘. 안녕 알파카야. 오! 안녕, 반가워. 진짜 잘 먹어요. 냠냠, 맛있다. 가까이서 보니까 양처럼 엄청 순하게 생겼어요. 귀도 쫑긋하고요. 이렇게 먹이도 다 줬으니까 이제 유라는 사파리 기차 타러 가야겠어요. 유라가 여기로 온다고? 그렇다면 빨리 마중 가야지. 우와, 기차를 타면서 알파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친구들, 이제 알파카에게 줄 먹이를 받을 거예요. 짜잔, 감사합니다. 이 건초 같은 먹이를 알파카들이 좋아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잘 먹는 야채 같은 거를 말린 거예요. 출발! 우와, 알파카들이 다가와요. 우와, 진짜 길다. 우와, 유라다, 유라. 어서 와, 반가워. 안녕, 얘들아. 우와, 알파카 발이 약간 사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따라오는데? 안녕, 안녕. 눈이 진짜 커요. 속눈썹도 길고. 우리 같은 초식동물들은 맹수가 다가오는지 잘 보기 위해 눈이 꽤 크다고. 친구들이 와서 먹을 거. 아, 반가워. 어머. 냠냠. 유라가 져서 그런지 왠지 더 맛있는 걸? 야, 안 줄래. 여기. 넌 많이 먹었잖아. 어머. 이제 나에게 좀 양보를 하라고. 어머. 그만 핥아. 우와. 털이 진짜 따뜻해요. 허! 뼈가 만져져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 양털 같기도 하고요. 유라, 그만 만지고 나도 좀 줘. 난 아직 배고프다고. 안녕, 반가워. 아이, 어머, 이빨로 나 올라가겠어. 귀가 엄청 커요. 싫어, 무서워, 너 어서리 가. 미안.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 아니, 왜 거기에만 몰려있는 거야? 난 여기 언니한테 받아 먹어야지. 맛있겠다. 이빨이 아랫니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봐, 이. 아래 이빨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앞니 두 개가 엄청 큰가 봐요. 맞아. 우린 질긴 풀을 뜯어 먹어야 해서 튼튼한 이빨이 여러 개 있다고. 유라, 유라! 그보다 빨리 간식을 줘.
이제 없어. 다 먹었어, 얘들아. 벌써? 아, 아쉽다. 안녕, 또 만나. 와, 알파카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먹이를 주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도 유라 손에 감촉이 남아있어요. 이 흔적 보이시나요? 반가웠어, 유라. 이젠 어디 가는 거야? 얘들아, 안녕. 이제 유라는 다른 알파카랑 산책하러 갈게. 친구들,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우리와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자기 출발해볼까? 이 친구가 이름이 자기래요. 가자, 가자, 가자. 저절적으로 산책을 하는 건지 먹이를 향해 가는 건지. 어?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유라, 말 잘 들을게. 조금만 줘. 이렇게 알파카랑 여유롭게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날씨도 좋고. 나도 유라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니까 정말 좋다. 우와, 엄청 잘 걷는다. 우아하게 걷는데? 우와, 저것 봐. 공작도 있어. 공작? 아, 난 새가 좀 무서운데. 은아, 가자. 빨리 와. 야. 먹을 것으로 날 꼬셔도? 냠냠. 에이, 모르겠다. 유라 좀 더 줘봐. 냠냠. 너 자꾸 먹기만 하고. 와, 공작새 진짜 빠르다. 자기가 엄청 잘 걷는데? 저쪽으로. 쑥. 아, 좋아. 푹신한 장비와 유라가 주는 맛있는 간식까지 정말 좋다. 맛있게. 맛있게. 아니, 장난치지 마. 이제 우리 올라가자. 산책 다 끝나셨나요? 네. 산책 되셨나요? 네. 자기가 말은 잘 듣답니다. 그럼요. 즐거웠으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기 또 만나. 유라, 즐거웠어. 또 맛있는 간식 주러 와야 해. 유라, 유라. 우리도 만나고 가야지. 맞아, 맞아. 우리도 있다고. 친구들, 이 친구들이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알파카 1호 오늘이랑 겨울이래요.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안녕.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알파카 오늘이고. 난 겨울이라고 해. 반가워.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직 아기 알파카라서 소중히 다뤄줘야 한대요. 오늘이와 겨울이 외에도 많은 알파카를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먹이도 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정말 신나겠지? 그런데 유라, 아직 재미있는 것이 남아있다고. 이게 진짜 알파카 털이래요. 와, 보들보들해. 여기에다가 예쁘게 알파카를 만들 건데요. 목공용 풀을 이용할 거예요. 목공용 풀을 꾹 짜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여기에 진짜 알파카 털을 하고 붙여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고요. 귀여운 한번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발을 짝 짝. 요게 요 조그만 조직포가 알파카의 발이 될 거예요. 이 위에 살짝 한 개씩 올려주세요. 그리고 쫑긋쫑긋한 귀도 한번 붙여볼게요. 가운데 아까 알파카 머리 봤죠? 알파카 머리가 몽글몽글한데요. 이번엔 한번 머리를 요 솜털, 이것도 진짜 알파카 털인가 봐요. 이 솜털로 진짜 보들보들해요. 베이지색 머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귀엽죠? 어? 그리고 땡그란 눈은 있는데 아직 코가 없어서 이 코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두 겹을 붙여서 가운데 이렇게 붙인 다음 펜을 이용해서 코를 그려줄게요. 마지막에 사랑스러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핑크
핑크색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물감이나 사인펜 같은 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그레 만들어주면 와 귀여워. 나만의 알파카라는 표시로 예쁜 목줄도 달아줄게요. 짠! 어때요 친구들? 진짜 귀엽지 않나요? 유라만의 귀여운 알파카 인형이 완성됐어요.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공기 좋은 강원도 홍천에 와서 알파카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기분도 좋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날씨 좋으니까 한번 밖에서 나들이 계획 세워보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유라의 문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